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축하하는 축전을 통해 나는 총수기 동지와 함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조중관계의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위협을 계속 강력히 주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예견이 그대로 적중이라도 하듯 최근 한미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자 이에 반발한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며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등 최근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채널에서는 중국 CCTV가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11일 중국의 봉황TV는 이번에 치러진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다시 시간대별로 상세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복잡한 심리상태, 여기에 북한 미사일 도발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반도 전반의 긴장 국면에 관해 자국의 최고 석학들에게 묻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해 지금도 관련 영상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如此之大规模的军事演习，而且还动用隐形飞机、动用战略轰炸机这样的重磅的武器，来者不善。从这个武器的性能来看。 美韩这方面真的是做好了一种真的打仗，或者甚至于大规模打仗的这种准备。对于朝鲜而言，应该说是威胁非常大的。当然，这个呢也代表了当前半岛局势的一个紧张程度。 이번 훈련을 대비한 미국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임무 분담까지 마친 상태로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중국은 분석했습니다. 对于美国来说的话，一方面他认为朝鲜半岛的局势趋于紧张。 另外一方面，他也要进行自己的例行的军事演习，提高他所谓的战备，加强在该地区的军事存在。他借这个军演，我们看到，他的 F-35像战斗机啊，像航母，这些大规模的进攻性的武器，都回到了朝鲜半岛附近。특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훈련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로 보내. 우리 공군의 F-35A와 같이 공군 및 해병대가 연합한 훈련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은 이 부분을 여전히 민감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这么多大规模的这个先进武器，先进的这种空军、战斗机都是进攻性的武器，而且都是实弹，随时都可以打击。如果说，从这种演习到战争，就是一秒钟的。 2022년 8월 22일 한미는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시작으로 9월 하순에는 한미연합 해상훈련 과정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과 핵잠수함까지 선보였으며 9월 30일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한미일이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서 잠수함을 추적 탐지하는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실제 훈련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他不仅说我要防范潜在受到的导弹或者 武器的攻击，他还要采取先下手为强的预防措施，去主动解除这种威胁。美韩的军事演习，核心意思还是要压服，用这个武力威胁的办法迫使朝鲜放弃核武器。如果朝鲜仍然坚持推进核导计划的话，如有必要的话，他们会朝鲜。 하지만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서울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70여 개 단체가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과 격화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훈련 반대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因为韩国和朝鲜中间就隔着一个三八线，它是紧挨在一起的，首尔离三八线不到100公里的距离，韩国民众其实很清楚。 一旦朝鲜半岛打起仗来，大家都在水深火热之中，没有一个安全的出路。从上到下，韩国人呢，实际上对这个朝鲜的这个发射导弹、发展核武器是抱着一种恐惧的心理，因为战争一打起来以后，他韩国几十年的这种经济发展的成果也就葬送了。 11월 2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세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비판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일본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朝鲜曾经公开的提出过，就讲如果日本和美国标在了一起，你比方说威胁了朝鲜的安全，他呢要把东京变成一片火海。甚至于朝鲜的前几年，朝鲜的军方公开的表示过，就说由于日本呢是一个缺乏能源的国家，它的电力这大部分依靠这个核电站，如果朝鲜用几颗导弹摧毁日本的这种50多座核电站，那么整个的日本就造成了大面积的污染，整个的日本列岛就不适合人类生存了。朝鲜一而再三的说，我的弹道导弹绝对能够覆盖日本全境，尤其是在日本的美军基地。这一来的话，日本就很担心啊，因为日本跟朝鲜挨得也很近，隔开了一个海域啊，就过来了。11월 5일 한미연합 공중훈련 마지막 날 북한 도발 대응 차원인 동시에 확장 억제 후 획기적 강화를 이뤄내기 위한 미국의 전략 자산인 비원비 랜서가 그 모습을 보이며 훈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이러한 공중 전략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在美国看起来，这是直接对美国霸权的挑战；对韩国来讲呢，这是说对韩国安全的一个直接威胁。所以说他们反应也很强烈，美国有可能运用他这种空中力量对朝鲜的发射基地，甚至他的通信系统、他的指挥系统进行这个直接的攻击，这种可能性都是有的。이번프로그램에참여한중국측전문가들은앞으로한반도의정세를어떻게바라보고있을까요？目前应该说处于一个十字路口，是往继续对峙的方向走，还是往对话的方向走？美国对解决朝鲜核问题的正式提法就是说，为了促使朝鲜契合，不排除任何选择，暗含着要对朝鲜动武。朝鲜半岛的局势只有一条正道，那就是通过和平谈判来解决。해당영상을접한중국네티즌들은어떤반응을보일까요？한국우크라이나길을가려고미국이왕대접받고싶어서전세계에불을지르고다니네。한국이중국을겨냥해군사충돌의전초기지가되려고하는군。큰틀에서보면이거전부중국을겨냥한것이야。크게봐야지，안그러면그들의전략을이해할수없어。우리도사전에준비하자。미국이나쁘다는거다들아는데왜그렇게많은나라들이미국을추종하지？미국본토에없을뿐이지사실한국과일본은미국의일개주에불과해。미국은한국을우크라이나로，일본을독일로삼을생각인가？북한은반도체산업같은것이발전하지도않았는데미사일과핵무기는어떻게만드나몰라？한미연합훈련은북한의주권과안전에위협을주는행동이며동시에아시아전체의안전에도위협을끼치는행위입니다。한반도문제와양안간의문제는서로연동성이있으니반드시경계해야함。한국이아직중국의적수는못되지만그래도전략적으로생각해보고중국도준비잘해야할듯。우리에게는한미동맹이라는강력한무기가있습니다。그럼에도전략무기개발등자주국방을위해끊임없이노력해야상대가도발할엄두를못낼것입니다。알림설정과좋아요는제가영상을만드는데큰힘이됩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행복한하루보내시길바랍니다。